これは文法レッスン14の実習パートの回答です。テキストにある実習パートの問題を解いてから見る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Practice more へ。場所を示す調子。実習パートもテキストがいります。 テキストがない方は、下に見える URL をクリックして、テキストを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ライクとチャンネルの登録は、持続できに良質のコンテンツを作るのにとても重要です。始めましょう。1> Question 1. <one>. グランに、え、うる、いがなどを入れて、文章を完成してください。 1번.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요. 2번.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요. 3번. 고양이가 소파 뒤에 숨어요. 4번. 차를 주차장에 세워요. 5번. 식탁에 접시를 놓으세요. 6번.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요. 7번. 사무실에 컴퓨터를 가져가요. 8번. 친구가 우리 집에 와요. 9번. 아침에 집에 도착해요. 10번. 산 위에 등산객들이 올라와요. 11번. 책상에 물을 쏟아요. 12번. 사진을 땅에 묻어요. 13번. 꽃병에 꽃을 꽂아요. 14번.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요. 15번. 남자가 벤치에 앉아요. 16번. 남동생을 학교에 데려가요. 17번. 자켓을 옷걸이에 걸어요. 18번 천장에 등을 달아요. 19번 커피에 물을 섞어요. 20번 오후에 우체국에 가요. 21번 아이가 가게에 달려가요. 22번 밖에 빨래를 널어요. 23번 열쇠를 서랍에 넣어요. 24번 메모지에 이름을 적어요. 25번 나무를 정원에 심어요. Question 2. 구라니 에야 에서도꽃카노 조시오 이레때분시오 간세 시대 구다사 1번 시장에서 채소를 사요. 2번. 광장에 관광객이 모여요. 3번. 저녁에 놀이터에서 놀아요. 4번.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요. 5번. 친구가 중국에 살아요. 6번.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려요. 7번. 밖에 나가요. 8번. 책을 버스에서 읽어요. 9번. 한국의 부모님을 데려와요. 10번. 도서관에서 숙제를 해요. 11번. 내일 산에 올라가요. 12번. 축구를 경기장에서 구경해요. 13번. 강에 돌을 던져요. 14번. 방에서 기타를 쳐요. 15번. 한국어를 미국에서 가르쳐요. 16번. 스마트폰에 대화를 녹음해요. 17번. 식당에서 식사해요. 18번. 쓰레기를 길에 버려요. 19번. 고향에 소포를 붙여요. 20번. 라면을 부엌에서 끓여요. 21번. 공원에 라디오를 가져와요. 22번. 짐을 바닥에 쌓아요. 23번. 가방에 옷을 담아요. 24번. 하나에 둘을 더해요. 25번. 부산에서 배를 타요. 26번. 지금 동물원에 가요. 27번. 영화를 극장에서 봐요. 28번. 카펫을 거실에 깔아요. 29번. 바다에서 수영해요. 30번. 1층에 내려가요. 31번. 약국에서 약을 사요. 32번.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여요. 33번. 손님을 회사에서 만나요. 34번. 노트의 강의를 기록해요. 35번. 얼굴을 화장실에서 씻어요. 36번. 몸을 벽에 기대요. 37번 정원에서 나무를 가꿔요. 38번 게스트하우스에서 샤워해요. 39번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어요. 40번 아이가 집에 달려가요. 41번 운동장에서 야구를 연습해요. 42번. 호텔에서 사람을 찾아요. 43번. 마음의 기억을 새겨요. 44번. 한국어를 한국에서 배워요. 45번. 하늘의 소원을 빌어요. 46번.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요. 47번. 맨발을 바닷물에 담가요. 48번 소파에서 자요. 49번 끈을 손목에 묶어요. 50번 시험지에 문제를 풀어요. Question t 분셔노 고전이 솟대 소렌이 후사와 시 조시오 구란니이레테구다 사이. 今までレッスンを通して四種類の文章の構造を学びましたどんな助詞を正しく使うかはすべて文章の構造によります助詞うんぬん言えよ言えよ女子いが形容詞 조시 을르 에서 도시 조시 을르 에 도시 1번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번 날씨가 안 따뜻해요. 3번. 오늘 학교에서 수학을 배워요. 4번. 파티에 여자친구를 데려오세요. 5번. 이분은 회계사예요. 6번. 책을 책상 위에 놓으세요. 7번. 생선이 싱싱해요. 8번. 공원에서 운동을 해요. 9번. 의자가 불편해요. 10번. 여기는 찜질방이에요. 11번. 차를 여기에 세우세요. 12번. 아침에 회사에서 커피를 마셔요. 13번. 저는 낮에 앉아요. 14번. 이거는 딸 장난감이에요. 15번. 과일이 별로 안시어요 16번. 내일 제 집에 오세요. 17번. 가방을 의자 위에 두세요. 18번. 저거는 수영복이에요. 19번. 드라마가 재미없어요. 20번. 가게에서 맥주를 안 팔아요. 21번. 빨리 사무실에 가세요. 22번. 설거지가 귀찮아요. 23번. 그거는 아들 사탕이에요. 24번. 직원이 친절해요. 25번.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세요. 26번. 이 노래는 한국 노래예요. 27번. 화장실에서 이를 닦아요. 28번. 부엌에서 김밥을 만들어요. 29번. 관광객들이 많아요. 30번. 9시에 로비에 내려와요. 31번. 호텔이 아주 깨끗해요. 32번. 이 과일은 딸기예요. 33번.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아요. 34번. 오늘 회사에 안 가요. 35번. 길이 별로 안 복잡해요. 36번. 사장님은 미혼이에요. 37번. 학교에 가방을 안 가져가요. 38번 방을 청소해요. 39번 친구는 호주 사람이에요. 40번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요. 41번 책꽂이에 책을 꽂으세요. 42번 머리가 짧아요. 43번 저는 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려요. 44번. 이곳은 PC방이에요. 45번.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46번. 거울을 방에 달아요. 47번. 케이크가 많이 달아요. 48번.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요. 49번. 이거는 제 신발이에요. 50번. 피자가 맛있어요. Question 4. 다다시 시랬대가이와 간세 시다사 1번.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예요? 한 잔에 3000원이에요. 2번. 누가 친절해요? 저 여자가 아주 친절해요. 3번. 어디에 가요? 공원에 가요. 4번.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5번. 어디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말레이시아에서 가르쳐요. 6번. 누구를 만나요? 제니를 만나요. 7번. 학교에서 뭐를 가르쳐요? 과학을 가르쳐요. 8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한국어 사전이에요. 9번. 바이올린을 어디에서 켜요? 연습실에서 켜요. 10번. 집안에서 뭐를 신어요? 저 슬리퍼를 신어요. 11번. 어디에서 택시를 타요? 학원 앞에서 타요. 12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13번. 어디에 와요? 호텔에 와요. 14번. 편의점에서 뭐를 사요? 생수를 사요. 15번. 누구를 사랑해요? 제 아이들을 사랑해요. 16번. 오늘은 뭐를 해요? 오늘은 집을 청소해요. 17번. 아들을 어디에 데려가요? 유치원에 데려가요. 18번.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제 학교 교수님이에요. 19번. 내일은 뭐를 입어요? 반바지를 입어요. 20번. 누가 예뻐요? 저 배우가 정말 예뻐요. 21번. 뭐를 알아요? 사실을 알아요. 22번 누구를 찾아요? 직원을찾아요2 3번어디에 사전을 가져가요학교에가져가요2 4번옷가게에서뭐를바꿔요티셔츠를바꿔요 25번 담배를 어디에서 피워요? 흡연실에서피우세요 26번 그 바지는 얼마예요? 이 바지는 5 5 0 0원이에요 27번 어디에 앉아요? 안 앉아요. 28번 언제 여행을 가요? 다음 주에가요 29번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30번.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꿀이에요. 31번. 몇 시에 가게 문을 닫아요? 밤 10시에 닫아요. 32번. 누구를 생각해요? 부모님을 생각해요. 33번. 집에서 뭐를 연습해요? 피아노를 연습해요. 34번. 저곳은 어디예요? 저곳은 화장실이에요. 35번. 어디에 그림을 걸어요? 부엌에 걸어요. 36번. 가게에서 뭐를 팔아요? 과일하고 채소를 팔아요. 37번. 어디에서 그림을 그려요? 바깥에서 그려요. 38번. 지금 뭐를 볼까요? 커피를 볼까요? 39번. 이 우표를 어디에 붙여요? 저 상자에 붙이세요. 40번. 뭐를 매요? 목도리를 매요. 41번. 그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42번. 부엌에서 뭐를 삶아요? 계란을 삶아요. 43번. 카메라를 어디에 두어요? 옷장 안에 두세요. 44번. 뭐를 쳐다봐요? 호수를 쳐다봐요. 45번. 무슨 요일에 빨래해요? 일요일에 해요. 46번.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스마트폰이에요. 47번. 어디에서 김밥을 만들어요? 식탁에서 만들어요. 48번. 생일이 며칠이에요? 9월 8일이에요. 49번. 누구를 알아요? 저분을 잘 알아요. 50번. 맥주는 한 병에 얼마예요? 한 병에 2600원이에요. 51번. 냉면 한 그릇에 얼마예요? 한 그릇에 11000원이에요. 52번. 언제 이사해요? 내년에 이사해요. 53번. 어디에 들어가요? 저 사무실에 들어가요. 54번. 누구를 좋아해요? 저 가수를 아주 좋아해요. 55번. 저기는 어디예요? 우체국이에요. 56번. 어디에서 머리를 깎아요? 집에서 깎아요. 57번. 언제 돈을 갚아요? 내년에 다 갚아요. 58번. 어디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요. 59번. 몇월에 학교를 졸업해요? 3월에 졸업해요. 60번.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김치찌개예요. 61번. 도서관에서 뭐를 빌려요? 잡지를 빌려요. 62번. 어디에서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63번. 누구를 신고해요? 도둑을 신고해요. 64번. 뭐를 먹어요? 감기약을 먹어요. 65번. 어디에 내려가요? 산 밑에 내려가요. 66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 언니예요. 67번.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68번. 지갑을 어디에 넣어요? 바지 주머니에 넣으세요. 69번. 어디에서 자요? 친구 집에서 자요. 70번. 무슨 요일에 영어를 가르쳐요? 수요일에 가르쳐요. 71번. 누가 어매요? 저 선생님이 진짜 어매요. 72번. 언제 쇼핑해요? 오늘 해요. 73번. 누구를 믿어요? 제 동료를 믿어요. 74번. 어디에 음식을 버려요? 저 쓰레기통에 버려요. 75번. 언제 가족을 만나요? 설날에 모두 만나요. 76번. 이곳은 어디예요? 제 회사예요. 77번. 어디에 편지를 써요? 이 종이에 쓰세요. 78번. 방학이 언제예요? 방학은 7월이에요. 79번. 저녁을 어디에서 먹어요? 식당에서 먹어요. 80번. 누가 멋있어요? 형이 멋있어요. 81번. 언제 시험을 봐요? 오후에 봐요. 82번. 어디에서 놀아요? 놀이터에서 놀아요. 83번. 누구를 바라봐요? 저 사람을 바라보아요. 84번. 몇 시에 산에 가요? 새벽에 가요. 85번. 영화를 어디에서 봐요? 극장에서 봐요. 86번. 포도 한 송이에 얼마예요? 한 송이에 3,600원이에요. 87번. 차를 어디에 세워요? 골목길에 세우세요. 88번. 회의실에서 뭐를 해요? 회의를 해요. 89번. 어디에서 운동해요?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해요. 90번. 시험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91번.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제 코트예요. 92번. 언제 도착해요? 바로 도착해요. 93번. 끈을 어디에 매요? 문 손잡이에 매세요. 94번. 언제 서류를 제출해요? 이따가 제출해요. 95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변호사예요. 96번. 누구를 칭찬해요? 학생들을 자주 칭찬해요. 97번. 어디에서 일해요? 서울에서 일해요. 98번. 그곳은 어디예요? 이곳은 제 고향이에요. 99번. 언제 친구가 와요? 나중에 와요. 100번. 누가 유명해요? 제 사촌이 유명해요. Thank you for watching. 文法レッスン14の実習パートを終えます。次のビデオは文法レッスン15です。それでは次のビデオで会いましょう。Like とチャンネルの登録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합니다。チャンネルの登録の横にあるベルを押せば次のレッスン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